젊은 대표죠. 정말 부기덤 게 너무 젊은 대표. 안녕하세요. 앞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데요. 현재 완주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창업을 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를 금수저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저희 집은 아들의 사업 밑천을 대줄 만큼 넉넉하진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 17살에 창업을 했고 올해로 3년차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매출 2천만 원 정도를 달성 중이고 내년엔 연 매출 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새파랗게 어린 녀석이 대체 어떤 재주로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나 궁금하시죠? 저는 오늘 공부가 전부인 줄 알았던 평범한 학생을 변화시킨 제 꿈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제 특별한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곤충입니다. 제가 곤충 중에 가장 아끼고 예뻐하는 곤충 사슴벌레인데요. 믿기진 않겠지만 제 반려 곤충이자 사업가로서 첫 발을 내게 도와준 가장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또한 제 인생을 달라지게 만든 녀석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너 한번 키워볼래? 라며 왕사슴벌레 두 마리를 줬어요. 보이시는 게 제 1호 사슴벌레인데요. 큰 녀석이 수컷이고 작은 녀석이 암컷입니다. 제 눈에만 그럴진 모르겠지만 진짜 예뻐 보이지 않나요? 사실 전 처음에 곤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쉽게 키울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일단 데려왔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어머니가 사슴벌레를 제가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어머니가 못했던 일을 사슴벌레가 해줬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끊지 않았었는데 이 친구를 키우면서 본인이 스스로 컴퓨터 게임을 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슴벌레를 알고 진짜 노는 재미가 뭔지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왕사슴벌레를 키우는 재미에 정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슴벌레를 다 잡아보겠다고 그냥 아예 산에서 살다시피 했고요. 당시 한 달 용돈 한 5만 원 정도는 다 곤충이 먹는 사료를 위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가 1년 만에 500마리까지 늘어나 버리면서 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제 방 책장인데요. 책장에 책은 없고 곤충 사육통으로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곤충 사료값이었습니다. 한 달에 무려 20만 원이 넘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중학생이 감당하기엔 사실 엄청 큰 돈이잖아요. 누군가는 곤충을 조금 줄이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저한테는 자식 같은 녀석이라 그럴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곤충 사료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쉽냐고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곤충에 정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일까지 벌인지 아세요? 곤충 사료를 만드는 걸 배워보겠다고 곤충 사료의 선진국인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무작정 찾아갔는데 곤충 업체 사장님은 일본까지 건너온 제가 기특해 보이셨는지 이제 번역기까지 돌려가면서 아낌없이 정보를 주셨고요. 전 그렇게 얻은 정보로 곤충 사료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실패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반복하면서 저만의 레시피가 조금씩 쌓이게 되었고 그런 데이터가 쌓여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오히려 곤충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든 사료를 저희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곤충 마니아들과 공유를 했는데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 창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부모님께 창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그 겨울 시즌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결사반대하셨습니다. 학업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안 좋게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용을 회복을 하시고 회생 신청을 하고 하면서 어머니가 제일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사업을 다시 그 어린 아들이 한다니 당연히 반대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리고 전교 5등 안에까지 들었던 성적이 사슴벌레를 키우면서 뚝 떨어졌거든요. 저에 대한 기대치가 집안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제가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대학에 가서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얻길 바라셨습니다. 저도 곤충을 키우기 전까지는 그 길이 정답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부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그 일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싸운 끝에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조건으로 창업을 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모님의 허락보다 자본금의 마련이었어요. 그 무렵에 친척들에게 제 얘기가 소문이 납니다. 곤충에 빠지더니 이번에 곤충에 먹는 사료를 만드느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바쁘다고. 그리고 명절에 사업을 하시는 외삼촌을 만났는데 제 취미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곤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고민 끝에 그냥 농담처럼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곤충 사료를 만드는 걸로 제가 창업을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좀 투자 좀 해주시겠어요? 진심으로 원하는 눈빛을 읽으셨는지 외삼촌은 500만 원을 투자를 해주셨어요. 아마 제 열정과 꿈을 보고 그냥 해보라 하며 투자해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800만 원으로 상환했습니다. 외삼촌이 운영하시는 공장 한 켠을 빌려가지고 곤충 사료를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이 전북에 있는 완주라는 지역이고 외삼촌은 경기도의 오산 지역에 공장이 있으신데 이제 대중교통으로 한 3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주말마다 대중교통으로 맨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어서 마음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국내에서 창업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유망한 창업 회사를 그럼 발굴하는 대회인데 저는 그렇게 큰 대회인지 사실 신청할 때도 몰랐는데 총 상금이 18억 5천, 무려 108개국 5,770팀이 참가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대규모의 그런 대회였습니다. 저도 이 대회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급하게 그냥 한번 뛰어들어본 거라 엄청 탄탄하게 다른 팀처럼 준비하지 못했어요. 발표를 하는 거는 자신 있었지만 처음 하는 거라서 내가 이걸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도 들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나가볼까? 그냥 나갔는데 제가 예선에 통과하고 본선, 결선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점점 사람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중왕전이었어요. 제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1등 하면 상금이 5억, 2등 하면 3억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날에 기존 기획안을 좀 별로다 해서 뒤집었더니 발표 과정에서 제가 그대로 실수를 많이 해버렸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한 것 치고는 뛰어나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30살 넘은 그냥 발표하는 사람이 이런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이 피칭을 하면 글쎄 회의적이다 라고요.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난 그냥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저는 최종 10위 안에 들었고 상금으로 1억 원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받은 1억 원의 상금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기초 공장과 장비들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였어요. 사슴벌레를 만나고 무려 4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이후로 어머니는 저에게 완전히 백기를 드셨고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시고 저희 회사 직원으로 들어와서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취미가 꿈이 되고 그 꿈이 직업이 돼서 점점 더 열심히 도전하고 항상 부딪히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이 사실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정도니까요. 제가 겪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내셨나요? 저처럼 좋아하는 일을 찾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2019년부터 교육부 장관님의 자문기구인 미래교육위원회에서 현장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청소년의 진로와 창업에 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청소년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청소년들이 이 꿈조차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부모님께 나 진짜 뭐하고 살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좋아하는 꿈을 무조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청소년 시절에 공부 이외에 다른 경험을 겪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슴벌레를 너무 좋아해서 이걸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어서 한번 곤충 농장에 가서 일을 해봤어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곤충 사료까지 만들게 됐고 저는 지금 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미래가 불안하시다면 그 고민할 시간에 지금 당장 어디든 가서 경험치를 쌓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일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다만 힘든 일일 뿐이죠. 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치를 쌓아보고 싶더라고요. 커피숍부터 편의점, 상하차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에 도전을 해보고 있고 한식 조리사부터 양식, 일식, 중식 조리사 자격증도 따볼 생각입니다. 제가 앞으로 또 뭘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공부 이상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갖는다면 그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요? 저는 요즘 곤충 사료를 개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제가 개발한 사료로 키운 곤충을 어떻게 한번 활용해볼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올해 초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요. 굼벵이와 장수풍뎅이에게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염증성 질환에 효능이 있는 추출물을 생산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을 활용해서 애완동물을 위한 관절 영양제를 출시를 했고 현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관절 건강기능식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곤충을 활용한 미래 식량 자원을 연구하는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대학도 제 꿈을 더 키울 수 있는 생명공학이나 식품영양, 식품유통학과로 한번 진학해볼 생각입니다. 회사가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폐기로 시작해서 열정으로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 인생은 앞으로도 물음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현재가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슴벌레를 만나 취미가 생기고 그게 꿈으로 연결되고 사업가가 된 저의 경우처럼 진로에는 정해진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길이 아닌 주체적으로 자신만의 가치와 경험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요? 그게 어떤 일이든 내 자산이 돼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사슴벌레와 함께 회사를 읽은 CEO 공희준이었습니다.